안녕하세요. 클래식 대학생 서포터즈 심포니앙입니다. 오늘 만들어볼 악기는 바로 팬플룻입니다. 입으로 불어 공기를 진동시켜 연주하는 악기인 관악기 중 하나입니다.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 추가로 가위와 30cm 자가 필요합니다. 네임펜도 준비하면 더 좋아요. 가장 먼저 음계표대로 잘라 8개의 투명관을 만들어줍니다. 각각 도, 레, 미, 파, 솔, 라를 잘라주고 남은 한 관으로 가장 길이가 짧은 시와 도를 만들어줍니다. 투명관의 길이를 정확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희는 영상 제작을 위해 미리 스티커를 붙여두었지만 스티커는 마지막 단계에 붙여주고 네임펜 등으로 미리 음계를 표시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잘라준 투명관의 자른 쪽에 마개를 끼웁니다. 길이 순서대로 관을 놓고 나무 고정틀에 한 개씩 끼워 넣습니다. 왼쪽에 긴 관이 위치하도록 끼워 넣습니다. 양 끝에 관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두 번째 구멍에 관부터 끼우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나무 고정틀에 투명관을 끼워줍니다. 두 개의 나무 틀의 간격은 5cm 정도로 맞춰줍니다. 다 끼웠다면 거꾸로 세우고 끝을 눌러 투명관과 고정틀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. 가장 긴 관이 낮은 도, 가장 짧은 관이 높은 도가 되도록 순서대로 음계 스티커를 붙여줍니다. 양끝에 고무줄을 끼워 매듭을 만들어줍니다. 매듭은 최소 두세 번 정도 묶어주어야 잘 빠지지 않습니다. 이제 팬플룻 완성입니다. 연주하러 가볼까요? 여러분도 나만의 팬플룻을 만들어 연주해보세요. 연주 영상은 청소년 클래식.kr 홈페이지에 후기를 업로드해주세요.